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고액의 치료비로 어려움을 겪는 난치병 어린이들을 위해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 보인 스님과 사무처장 해공 스님은 지난달 30일 생명나눔 실천본부 회의실에서 난치병 어린이 치료비 1,600만 원을 생명나눔 실천본부에 전달했습니다. 선정된 난치병 어린이는 가와사키병으로 급성 심정지 이후 심근경색과 뇌손상을 입어 입원 재활 치료 중인 환아와 중추신경계통의 상세불명 장애를 앓고 있는 환아, 진행성 다초점 백질 뇌병증으로 5세부터 혼자 걷는 것이 어려워 누워서 생활 중인 환아로 총 3명입니다. 보인 스님은 고액의 치료비가 큰 부담이 돼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난치병 어린이들이 너무 안타까워 치료비를 전달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생명나눔을 위한 추천은 하나, 세 분을 저희가 선정해서 생명나눔을 통해서 전달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것을 계기로 해서 더욱더 우리 불교가 어려운 이들에게, 병마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희망의 등불이 되기를.